여러분들 안녕, 리나쌤이야. 선생님이 전달받은 주제는 대신 소풍 가들입니다 라는 주제를 전달받았거든. 소풍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되게 기대된다, 설렌다, 신난다, 즐겁다 이런 되게 긍정적인 단어들이 많이 떠오르더라고.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되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아갔으면 좋겠다. 어떻게 해야 좀 더 너희들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잠시나마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만들까 또 고민을 거듭했지. 그래서 결론을 내렸어. 선생님이 보통 소풍이라고 하면 체험학습 하러 간다라고 얘기하잖아. 관심 있었던 분야가 그림을 그리는 부분이었거든. 그래서 그림 그리는 체험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팝아트로 초상화 그리기라는 체험을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해. 너희들도 선생님 영상 보면서 같이 그림 그리는 체험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영상을 통해서 굉장히 요즘 많이 지치고 힘들고 곧 기말고사도 다가올 텐데 되게 즐겁고 그래도 긍정적인, 너희들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에너지를 얻어갔으면 좋겠어. 우리 예쁜 고12 친구들, 자, 선생님이랑 같이 소풍 갈 준비 됐니? 선생님 준비 완료. 자, 우리 같이 소풍 가도록 하자. 고고!
얘들아, 선생님은 오늘 체험학습 다 마무리하고 저 집으로 돌아왔어. 자, 오늘 영상 어땠니? 일단 선생님은 첫 번째 너희들에게 자연을 담아주고 싶었어. 매일같이 너희들이 보는 게 문제집, 참고서, 수능 기출 문제집, 다 문자, 문자, 글자, 글자 다 그런 거일 거잖아. 조금만 주위 시선을 둘러봐도 이렇게 푸르르고 아름다운 자연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영상 속에서 얘들아 꽃 너무 이쁘지 않았니? 진짜 선생님도 찍으면서 와, 꽃 색깔 진짜 이쁘다. 내가 이런 거를 못 보고 바쁘다는 이유로 이런 소소한 행복들을 놓치고 있었구나 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거든. 그리고 항상 너희들 공부할 때 이렇게 고개 숙이면서 공부를 하잖아. 그런데 좀 하늘을 많이 찍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 매일 고개를 숙이고 있을 너희들에게 잠시 고개를 들어보라고. 그래서 자연을 담은 영상 준비해봤고, 두 번째는 이제 실제 나도 오늘 정말 처음 해본 거거든? 근데 얘들아, 너희들한테 적극적으로 정말 추천해주고 싶어. 왜냐면 선생님도 사실 되게 고민 있고 되게 뭐지? 슬럼프도 있을 거고, 그치? 되게 복잡한 생각들이 많을 거잖아. 근데 이제 그림을 막 그리니까 그런 복잡한 생각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리고 동시에 뭔가 고민이 있었던 그런 내용들이 뭔가 이렇게 붙일 색깔 그런 것들을 칠하면서 하나 둘씩 정리가 되더라고. 와, 이거 너무 좋다.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 추천해주고 싶다. 사실 선생님이 체험하는 데께 한 3시간 넉넉 잡아서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밖에 안 걸렸거든. 물론 바쁜 너희들일 거라는 거 잘 알지만 잠시 3시간이잖아. 이런 식으로 잠깐 틈을 내서 우리가 뭔가를 배운다라는 게 책을 통한 정보와 지식이 될 수도 있지만 주변에 다양한 어떠한 체험거리라던가 우리 일상에서도 배울 거리가 좀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런 것들을 너희들이 좀 관찰해내서 너희들이 또 그런 부분을 통해 스트레스를 좀 해소하고 좀 슬럼프도 좀 극복해볼 수 있는 우리 회복 탄력성이라고 얘기하지. 되게 늘어져 있고 지쳐 있고 되게 무기력해져 있을 그런 너희들의 고무줄을 바로 쫀쫀하게 좀 당길 수 있는 그런 약간 좋은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선생님도 개인적으로 그냥 오늘 체험을 해봤던 건데 진짜 체험학습이니까, 현장 체험학습이니까. 근데 나는 다음에 또 가려고. 선생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에 이제 하나가 된 것 같아. 선생님은 다음에 우리 집 고양이들 그리려고 하는데 너희들도 잠깐 3시간 정도 괜찮잖아. 부담되지 않는 시간이잖아. 이렇게 시간 내서 친구들이랑 같이 가도 좋을 것 같고 너희들이 좋아하는 사람들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도 상관없을 것 같아. 데이트 코스로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이 체험하면서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또 작품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그 작품 안에는 내가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의미 있는 사진들 어떠한 것들을 되게 담아낼 수 있다라는 점에서 되게 행복하고 추억에 많이 남을 것 같은 그런 체험이었어. 자, 너희들에게 적극적으로 권해주고 싶고 선생님 영상 봤고 좀 활력 있고 아까 그 자연 영상 그 예쁜 꽃들을 생각하면서 조금 가라앉았던 너희들에게 텐션 업업 이렇게 좀 시켜줄 수 있었던 영상이었으면 참 좋겠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자,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 지을게. 우리 다음 캐스트에서 만나자.